브릴 스님과 함께하는 밝은 세상 SNS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산승은 오늘 부여 대연각사 아미선은 도량에서 백중기도와 한거를 마치고 난 후에 사단법인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이름을 걸고 단체를 이끌어가는 이금명 회장님의 초청을 받고 지금 인천항 연안부도 여객선 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 유종복 시장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홍진군 덕적도 해안가와 초중 중고등학교 인천의 꿈 고등학에 살아보기라는 주제를 걸고 한 여름밤의 이 콘서트 음악회가 열리는 가운데 자연 환경을 펼쳐진다고 해서 산성은 초청을 받고 덕적도로 가는 코리아 스타우를 타기 위해서 잠시 연안부도 여객선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산성은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덕적도로 가는 코리아 스타호를 타고 백길 따라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담아서 영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승권을 활용해 주시고 탑승하는 것이 갑작도 가면 코리아 스타고 자월 승봉 갑작도 가면 정진해 응용 내가 저도 아니요 정호 감사합니다. 자 덕조소입니다. 승성권 시장 좀 갖춰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우리 유종국 시장을 뵙게 됐습니다. 몇 번이신가요? 2000원이 올라가시죠? 예, 자리 있으세요. 시장님. 여자 여러분 보시죠. 여기 앞쪽 시장이었죠? 이거 시장님 오셨네. 이쪽이 아니지. 이쪽도 어떻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 시내 그 장소인 거를 나는 왜 그러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끄러워하십시오. 박정현 여기. 너 앉아 빨리. 너 어디야? 여기 아니야? 어? 보관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관장소는 비치되어 있는 비자 보호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몸에 꼭 맞도록 조용합니다. 사용 방법은 기침과 숙박입니다. 함께하는 밝은 세상 SNS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불타지들 반갑습니다. 선수는 오늘 그 인천항 연안부도 터미널 그 대합실에서 출발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인천 산림을 크게 그 꾸며 나가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정복 시장님과 함께하는 그 인천의 섬 고도하게 살아보기 위한 그 참 주제를 놓고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법인체에서 주최하고 앙상블 라메리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오늘 그 행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인천 그 산림을 크게 맡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잠깐 뵀는데요. 잠깐 인사드리고 주변의 영상들을 함께 담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봉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찬성에 이렇게 유정봉 시장님과 함께 한다고 그래서 충청도 구례에서 한숨에 달려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예, 우리 그 인천 그 살림을 참 이렇게 크게 또 맡고 계시면서 또 인천에 그 참 이렇게 많은 그 시민들을 또 이해하고 밤낮으로 참 큰 일을 하시는데, 네, 참 그 이렇게 존경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산성이 이렇게 인천에 행사가 있을 때는 유정국 시장이 대표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는 인천에 있는 사람들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것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거로 경진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스포 인천 시민한테 때는 큰 그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도 좀 더 좋은 효과 있고 인천이 사랑스러운 도서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예,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제 이 자리에 또 많은 분들이 그 참여를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시간 주어지는 대로 우리 그 유시장님을 뵙고 살아가 인터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예. 사실은 지금까지 그 우리 그 인천 산림을 맡고 계시는 유정국 시장님과 잠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잠시 후에 코리아나스타 배 안에 같이 함께하고 있는 여러 그 시민분들을 함께 영상으로 담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쪽으로 자기가 네. 잠시 후에는 이제 코리아나스타 그 여객선에서 모두가 뒤로 대도 됩니까? 네, 네, 그 내리겠습니다. 통로에 지금 사람이 없어요. 아, 인천 살림을 크게 맡고 계시는 임종국 시장님께서 코리아스타에서 내려가서 가지고 그 우리 인천 시민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멋있는 남자 이금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인터넷에서 털 이렇게 길고 다니면서 많은 분들한테 붙박지는 남자입니다. 하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행사가 진행될 거고 서울 소나무 향기 펜션이라고 하는 한국 그 펜션 저희도 다 묻게 될 것이고요. 그 옆에 또 송림 펜션이랑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진 제가 들어갔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 서태영 대표가 이따가 이제 우리 식사할 때 같이 이제 공유하는 그런 대화들을 나눌 것이고요. 일단 뭐 제가 인천시에서 파워는 있는데 제가 그 어영도 산할 때 진 것 같습니다. 다음 프로그램부터는 안 지겠습니다. 저한테 힘을 한번 실어주신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마이크 잡고 하세요. 안 해요, 안 해. 자, 이동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착석해주세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마이크 잠깐 좀 주세요. 네, 같이 출발하세요. 길게, 조금만. 혹시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나무 향기 펜션 2층과 3층을 배정받았고요. 송림 펜션 바로 붙어 있습니다. 네, 거기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점심 저녁 식사 뷔페식으로 할 것이고, 그러면 좌측으로 보시면 소나무 다시 보이죠? 덕종 중고등학교입니다.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고요. 여기서 이따가 공연을 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11시 방향의 좌측에 있는 11시 방향에 있는 학교가 덕적도 초중고 학교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중학생은 한 15명 정도 되고요. 고등학교 17명 정도 됩니다. 고등학생은 자, 여기서 공연을 할 겁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라고 한국 백경에 나와 있는 그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따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프로그램 다 아시겠지만 기조봉을 올라가는 그 코스가 있어요. 그리고 마을버스 타고 투어하는 코스가 있고, 그 다음에 소나무길 산책하는 코스가 있어요. 그리고 자유 시간을 갖는 코스가 있는데 저희는 다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펜션에 가셔가지고 딩글딩글 하시거나 막걸리 또 차도 잡히시고 또 저녁에 깬 다음에 또 자소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구애하지 마시고요. 여기 그 시장님도 와 계시는데 아마 보글보글 또 분분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팀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맨정신 있지 말고 다 같이 하늘을 보고 한 모금 마시고 땅을 보고 또 한 잔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1박 2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또 더군다나 또 지금 앞에 계시는 저 우리 일스님이시고요. 부여에 계시는 그 대연각사 덕적도 와서 오늘 이렇게 투어하고 그러니까 기분들 상쾌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모처럼 덕적도 와서 우리 인천이 얼마나 소중한 보물섬들이 많은가 하는 것을 직접 목도하고 또 앞으로 더더욱 섬을 다 활성화시켜서 우리 인천에 있는 많은 아름다운 섬들이 정말 보물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환으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공화공사 백경 사장님과 이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내일까지니까 대회 나온 만큼 1박 2일 동안 아주 의미있고 행복하고 또 우리 모두 함께 사랑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좋은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옹진 덕적도에서 도도하게 살기 위해 하르기 위한 이 모임에 같이 해주신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또 인천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배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우리는 하면은 좀 이따요 실전 빨리 다 따라오는 줄 알고 자 잔 준비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건배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천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인천 떡 먹었어요. 떡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도도하게 살아보기 참여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식사 다 하시고 가실 때 저희가 도도하게 살아보기에 코스 하나가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덕적도 북리에서 생산한 송이 포근버섯 말린 것 가실 때 한 봉지씩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 앞에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같이 부를 수 있는 곡 편지 어떠세요? 편지 괜찮죠? 말 없이 전해주고 달아나 차가운 손 가슴 속 눌러주네 사랑
항상 뭐 불렀었던 노래들 나는 못난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도 잠든 작은 별들이 말못 오셨나요? 무슨 바람이 부르셔갖고 오시니까 좋죠? 자, 제가 구호 한번 외쳐볼까 싶은데요. 제가 인천 옹진 하면 덕적덕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좋아요. 인천 옹진! 덕적덕! 다시 한번 인천 옹진! 덕적덕! 우후! 자, 이번에 전해드릴 노래는 양희은 가수님께서 불러주신 노래 중에 참 좋다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햇살이 참 좋다. 네. 제 이름은 박호명이라고 하고요. 제가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양희은 선배님께서 불러주셔서 너무 고마운 노래. 한번 서로 마주 보면서 오늘 네가 있어서 참 좋다. 바람이 참 좋아서 진짜 더 참 좋다.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혼자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진짜 고마워요. 원, 투, 쓰리. 바람이 참 좋다. 사이로 너의 눈망울이 예쁘다.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두눈 감고 나가 두팔 벌려 하늘 보며 내게 소중한 너를 마주보면서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곳에 와서 행복하다라고 박수 치면서 참 좋다 한번 외쳐주세요. 참 좋다.
선배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백현민 선배님 환영해주세요.
공연장에서 바닷가도 있지, 바이올린 소리 나오지, 참 이런 경우가 드물 텐데, 아, 마지막 시간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같이 배를 타면서 배낭 메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이 예전에 그냥 소풍, 수학여행, 그래서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한데, 아, 저도 일상을 탈출해서 이 섬에 와 있으니까 정말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곡 더 오늘 스페셜 게스트를 무대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스페셜 게스트 모실 때 한 배를 탄 사이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아까 첫 번부터 공연을 계속 지켜봤는데, 야, 인천이 짜긴 짜구나. 이렇게 박수가 짠 데가 나 처음 봐요. 예. 저는 인천 동산 중고등학교, 그리고 부평 서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청소, 정말. 전부 다 눈에 익은 분들이에요. 반갑습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시냇물을 보면서, 산을 보면서 작곡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셋, 넷. 현대사 가운데 가장 처참한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가슴 아픈 역사 속에 상처만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남북 간의 한국전쟁은 38도 선이라는 금을 지우지 못한 채 철조망이 겹겹이 쳐지고 남과 북은 동족 간의 총뿌리를 가슴에 겨눈 채로 오늘도 서로가 대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한국전쟁 이전에는 우리 조국은 자주 독립국가로서 본래의 그대로가 통일이었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천황이 항복을 한 후 우리나라 독립이 되었으나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와서 군정 통치를 할 때 그나마 우리 국민들은 남북으로 왕래할 수가 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 남쪽은 대한민국의 정부가 들어서고 북쪽에는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38도선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한반도 허리가 달리면서 남북 간의 왕래가 막히게 된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한반도는 북한의 야만적인 남침으로 인하여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지는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조국이 양단되고 민족이 분열되면서 하루아침에 길이 막힌 채로 무고한 많은 국민들이 죽음 앞에 고통을 받고 이 땅에서 처참하게 쓰러지면서 세상을 떠나섰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실향민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뼈아픈 사연들은 가슴에 안고 이산 가족들은 한평생을 한탄하며 세상을 살아왔지만 결국 우리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태어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풀어야 할 과제이며 수건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지금까지도 남북관계는 조금도 개선되지 못한 채로 남과 북은 자기 편에서만 내세우는 주장들만 옳다고 살아가는 잘못된 현실이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도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 혹여나 한국전쟁이 이 땅에서 또다시 일어난다면 남북 간의 둘 다 승자와 패자는 따로 없이 결국 남과 북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될 것이며 그동안 쌓아올려 이룩한 경제발전 또한 후퇴될 수밖에 없는 것은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고 설사 전쟁이 끝난 이후라도 전국토는 폐허로 남을 것이며 살아남아 있는 일부 사람들은 굶주림 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날 질병 속에 노출되어 허덕이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안정시키면서 평화롭게 정치를 펼쳐야 할 정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어째서 전쟁이 일어날 양극단적인 표현들만 내세우고 있는 모습들은 전쟁이 무슨 소꿉장난쯤으로 보이는 듯 함부로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땅을 위해 지키려고 희생하신 우리의 선조님들과 순국 선열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늘에서 내려다본다면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겠는가. 참으로 통탄한 일이 아닐 수 없구나. 우리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태어나 호의 호식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먼저 가신 선조님들과 순국 선열들이 이 땅을 위해 목숨 바치신 값진 희생정신이 계셨기에 우리들은 선조님들과 순국 선열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뜻을 진정 무시하고 저버리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참으로 이 얼마나 부끄럽고도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세상에 가장 처참하고 악독한 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산성은 만일 하나 또다시 이 나라에서 잘못될 전쟁이 일어날 것을 억제하고 미리 막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대표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분야에서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막힌 소통을 열어 평화적으로 남북관계가 하루속히 개선이 되어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소통이 되도록 대화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 비로소 남과 북은 대화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영원하는 조국 평화 통일의 길은 눈앞으로 성큼 다가올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산승은 전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남아미타불 2024년 2월 10일 불기 1568년 정월 초하로 사단법인 한국불교약사의 총재 사단법인 한국교문화실천의 회장 발기인 진원 불일 합장